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지금 볼 종목은요,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응봉이 지금 두 개가 나왔죠. 오늘 시장에 2차 전지라든지, 뭐, 리튬, 뭐, 폐배터리, 이런 쪽의 종목들이 좀 크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시장의 하락도 2차 전지가 조금 이끈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요, 에코프로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원래대로라면은 여기에 이제 뭐, 삼청봉이라고 하죠. 고점이 이렇게 세개 있는 거, 요런 봉을 삼천봉이라고 하고, 이걸 고점의 시그널이다라고 생각, 뭐,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낸다라고 하면 여기 정도까지는 끌고 가볼 수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시장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이게 올라가는 척하다 속임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요런 모습들을 연결을 해서 본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뭐라고 했죠? 역 헤드앤숄더의 흐름이다. 이거 역시도 고점의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14만 원부터는 15만 원까지 조금 정리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시장 흐름이라든지 리튬이라든지 2차 전지의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조금씩 가면 갈수록 조금 버거워지는 듯한 느낌이 나왔죠. 수급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매수는 원래 계획대로 한 거니까 매수를 하되 반등 시이 삼청봉을 노리면서 고점 라인까지 가는 것보다는 역 헤드앤숄더를 염두해서 여기서 일단 일부라도 좀 정리를 해놓고 여기에서 눌림이 형성이 되는지 확인을 하면서 나머지 물량도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여기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요 13만 원 이탈한다든지 아니면은 요 21선을 이탈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연출되면은 일단은 여기서 일부 정리하고 남은 물량은 여기서라도 조금 수익 실현을 하고 정리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이전 영상에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마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거를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도 한번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에서는 그런 부분보다 우리가 여기서 갖고 있는 그 비중을 여기서 줄이고 여기서 줄이고 그 이후로 어떤 액션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다시 한번 대응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기 라인이었죠. 요 라인 구간에서 매수를 해갖고 반등 시 정리를 했고요. 또 밀렸을 때 매수해서 반등 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의 파동을 좀 매매를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파동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세 번째 파동을 한번 좀 기다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파동 역시 여기 아니거든요. 요 안으로 들어온다. 여기서 매수해서 반등 나온다. 물론 14만원보다 더 짧은 자리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원하는 구간에서는 조금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지났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물량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은 물량을 갖고 있지 말고 정리가 됐고 수익 실현해서 정리가 됐다라고 하면은 다시 눌리는 구간을 우리 한번 노려서 여기서 또 한번 접근하자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시나리오대로 잘 따라왔다, 제 영상을 보고 잘 따라왔다라고 하면 충분히 한 번과 두번 정도 에코프로로 좀 큼지막한 수익을 좀 창출해 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좀 축하드리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기 라인에서 이런 반등이 극적으로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글쎄요, 그거는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시장이 흐름이 오늘 많이 좀 나빠졌죠. LG엔솔도 많이 밀렸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흐름이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극적인 반등이 나올 것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시장을 그동안에 주도했던 게 2차 전지, 폐배터리, 리튬 이런 거였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나올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추세가 꺾이면서 테마가 전환이 될 것이냐, 시장을 중심에서 뭐 시장을 이끄는 주도 섹터가 좀 바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혹시 아직도 저희 그 카카오톡 채널 추가를 안 하셨다라고 하면은요, 영상 댓글에 저희가 링크 달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클릭을 해서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주도주 관련된 뉴스 저희가 정리해서 매일 아침에 보내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장에 임하는 것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장에 임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희 허브경제TV가 만들어 놓은 차이점이죠.
나는 차별받기 싫어 하시는 분들 채널 추가하시면 돼요. 뭐 복잡한 절차가 있거나 아니면 여기서 뭔가 작성해야 되거나 이런 것도 없거든요. 그냥 채널 추가만 조용히 해 놓으시면은 저희가 또 조용히 이 주도주와 관련된 정보를 보내드릴 겁니다. 무료 체험을 원하시면 저희한테 체험이라는 단어 하나만 작성해서 보내주시면은 하나부터 10가지 저희가 다 준비해가지고요. 같이 매매할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매매하고 이런 수익률 챙겨갈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망설이지 마세요. 오늘 망설이면 다음 주도 망설이고 다음 달도 망설이고요. 1년 동안 망설이다가 저 허브경제TV랑 같이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망설이지 마시고 당장 일시정지 클릭하시고 일시정지하시고 바로 채널 추가부터 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